트위터 어플리 디자이너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애플이 지난 2016년에 크기가 작고 가격이 저렴한 모델로 출시해 주목받은 아이폰 SE. 아이폰 SE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로 크기가 작은 핸드폰을 선호하는 이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. 이 가운데 아이폰 SE2가 올해 봄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애플 덕후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다. 만약 전망이 맞아 떨어질 경우 3년 만에 아이폰 SE의 후속 모델이 등장하게 되는 것. 유튜브 컨셉트 크리에이터 지난 11일 현지 시각 애플 및 소프트웨어 전문 잡지 맥주월드가 아이폰 SE2 출시 시기와 사양, 디자인, 출고가 등에 대해 보도했다. 보도에 따르면 아이폰 SE2 디자인은 이전 모델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큰 4.2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으로 전해졌다. 전면의 홈버튼도 유지되고 무선 충전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. 또 아이폰 8과 마찬가지로 실버, 골드, 스페이스 그레이 등으로 출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. 유튜브 컨셉트 크리에이터 앞서 애플은 기존 16GB, 64GB 모델에서 저장 공간을 업그레이드한 32GB, 128GB로 아이폰 SE를 출시한 바 있다. 아이폰 SE 역시 아이폰 SE와 똑같이 32GB, 128GB 모델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. 가격은 이전에 32GB 모델 기준 $399 한화 $445,575, 128GB 모델 기준 $499 한화 $557,248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.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아이폰 SE 인기에 힘입어 애플 보급형 모델 아이폰 XR이 출시되기도 했다.